안녕하세요. 장남순입니다. 2020년도 1년을 코로나19 피하느라 얼마 남지 않은 아까운 내 삶을 도둑맞은 기분이랄까요? 억울하긴 하지만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되었죠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. 방콕하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, 즉 자서전과 시를 써서 책으로 나왔다는 것이 보람으로 남긴 했습니다.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았던 백내장 수술을 해서 온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. 새해에는 나의 기분과 마음도 이처럼 밝게 살기를 소망하는데요. 기분 좋은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될 터이니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운이 함께할 겁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